그리고 저기 아쿠도 예. 입지하고 아쿠도 액상 예. 아쿠도 물기 액상. 먹는 곳이 승인 났습니다. 아, 그거야. 네네. 그거는 뭐, 농민들로서는 뭐, 최고죠,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주에도 네. 어른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아. 습식이 시작하더라고요. 10월 16일 날 정식하신 10월 10일. 10월 10일. 예. 10월 10일 날 했어요. 하고, 아쿠도 입재, 요거는 네. 입재 있잖아요, 입재요. 네네. 두개 들어갔습니다. 아, 아쿠리 이제. 단원비로 8포 들어갔네. 아, 단한 번. 예, 8포 들어가고, 유황도 들어가고. 요걸, 발효율이 보시다시피 뭐 100% 났어요. 네, 바람은 진짜. 예. 신기한 게 작년보다 발화가 몰라 아쿠도 입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중고침 했잖아요. 다 했죠. 똑같은 맨 그런 식으로 뭐 아쿠도, 루멘스, 아트플랜 넣고 맨 기본적으로 이제 소독약 뭐 카스텔라니 뭐 이런 거 하고 그 살충제는 말루포 그렇게 하죠. 말루포가 이제 고자리파리도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아트플랜을 쓰면은 종자 발화율이 많이 올라가요. 예. 아하, 그 때문에 또 그런가? 아트플랜이 종자 발화에는 좀 예. 확실히. 여기는 객토하고 땅이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안 좋았는데, 네. 원래는 이상하게 발화율이 이렇게 좋네요. FMC 이제 입재가, 아쿠도 입재가 나왔는지 사실 네. 올해 초에 알았습니다. 올해 아, 초에. 올해 초에. 예, 올해 초에 알아서 이제 감자부터 시작했는데, 네. 원래 여기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아쿠도 입재를 쳤어요. 쳤는데 몰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작년보다 발화율은 확실히 좋아요. 요도 맹 심어놓고 그날 오후에 맹 비가 왔습니다. 아, 똑같이. 예, 비가 조금 많이 왔는데도 여기는 저 위에보다 보시다시피 뭐 노랗고 뭐 이런 것도 없이 전체적으로 발화율이 고르게 그러게. 새파랗게 지금. 이게 일반적인 농가분들이 봤을 때, 와, 기가 막히다. 근데 이건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그거 카메라로 찍으시는 거하고 눈으로 아, 보시는 그건 틀리죠, 거하고. 틀리죠. 예, 제가 저 위에도 눈으로 봐야 된다 했잖아요, 골이. 여기는 저기보다 거의 한 달이 늦잖아요, 그죠? 한 달이 늦는데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겨울 나는 데는 잎수가 6장에서 7장 정도 돼요. 아무 지장이 없어. 여기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이지? 뿌리는 뭐, 뿌릴 수가 없구나, 진짜. 마늘을 마늘을 키워. 키우면 네. 이 구멍하고 이 구멍을 마늘이 아, 양파처럼. 붙이는 게 아, 맹탕인 거죠. 양파처럼. 이렇게 볼게요. 이랑 오지가 좀안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야, 이거 봐라. 이거 좀 좋아요, 근데 이거. 그죠? 우리가. 스트레트 맹골 쫙 뻗었잖아요. 겨울에는 거의 긴 뿌리를 많이 박아야 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해도 이게 소치질 미꾸라지면 그 소치질 않거든요. 근데 요 한번 보세요. 뿌리 진짜 최고입니다. 아쿠도 진짜입니다. 정말 이거 하나는 아이고 이 뿌리 안 보이네. 이게 뭐 실인지 그러니까. 뭐 이게 뭔지 뭐아 내가 하잖아요. 아무 분 데려와 캐보라 캐봐요 내가. 어? 저 위에도 그렇지만 여기도 그렇지만은 거의 이게 12구는 간종하게 나면은 요렇게 보다 그냥 새파랗잖아요 지금 그죠? 빠진 거 없이 듬성듬성한 없지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뭐한98% 이상은 발화됐다고 봐야 되죠 사실요. 수확을 해봐야 이제 사실적으로 나는 요게 저 위에 세 군데 하고 이쪽 핀에도 맹다 제가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 농지인데 제일 못한 데가 여기지만은 이런 데가 잘 되어야 여기 못했는 것도 이제 못했는 부분까지 이제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제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렇고 저 위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원래는 다른 분들은 습해 받아가지고 못한다 했지만 저 보세요. 흙을 거의 안 올립니다. 아, 아 보시다시피 맞지요? 그러네. 예. 흙을 안 올리잖아요. 흙을 안 올리는 이유가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 하거나 이러면 네.
사실 흙을 많이 올리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흙을 올리면은 이 흙에 수분을 먹고 있는 거지 증발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 여기는 보세요. 지금 흙이 없기 때문에 왜 물을 수분을 먹고 있겠어요?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럼 발화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히 안 좋지 저기. 반대로 비늘이가 없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늘이가 없으면 바로 이제 증발해 버리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그냥 저는 흙을 늦게 심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거의 흙을 올리진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10년 정도 한번 경험치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그리고 고랑도 이제 배수가 잘 되기 위해서 이걸 보시면 저쪽 비닐 높잖아요. 아, 고를 저기 높게 타셨고 이제 저기 낮게 타셨고. 예, 저기가 높고 골도 깊게 탔죠, 그죠? 그게 물이 이제 밑으로 배수 관련도 있죠. 그래야 되지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습해도 덜 받고 발화율도 잘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손으로는 웬만히 습해를 지려도 사람들이 다 심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자꾸 이제 기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기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업체에서 만들어 나오지만은 수확기도 그렇고 정식기도 그렇지만 진대에서 다 해결이 돼야 돼요, 사실. 그래야 인건비를 최대한 줄어야 농민들은 그게 다 남는 거잖아요, 사실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집 비 오면은 뭐 인건비에 다 들어가고 뭐 돈 벌자고 하는 농사인데, 그죠? 진짜. 맞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그래 힘들어요. 기계를 좀 더 빨리 편하게 만들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원래 그치 진 상황에서는 기계로 정식이 잘 안 됩니다. 네. 흙이 뭉친다든지 뭉쳤는 게 다시 올라온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원래 뭐 일단 기계보다는 손으로 다 심었어요. 근데 제가 만족을 합니다, 사실. 만족을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만족해요. 100% 지금 올라왔고 특히 아쿠도 입재를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땅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지금 뭐 아트플랜 물론 뭐 위에 아트플랜터 치고 했지만은 밑에 뭐 밑거름으로 아쿠도 입재 뭐 유황도 들어가고 뭐 다람은비로 들어갔지만은 보시다시피 뭐 병했는 것도 없고 뭐 전체적으로 입장수가 뭐 한 6장에서 7장 정도 나오고 못한 건 4장짜리 있죠.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근데 깐조가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야 내가 이 토지에서 최대한 빼먹을 수 있을 만큼 빼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남는 거니까. 그리고 저기 아쿠도 입지하고 아쿠도 액상 물리목 놓고 승인 났습니다. 아, 그거야. 네네. 그건 뭐 농민들로서는 뭐 최고죠.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러고 제주에도 어른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쓰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농약방에도 우연찮게 내가 뭐 한번 갔는데 아쿠도 입재가 있더라고요.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뭐